갈수록 우리 찬양대의 찬양이 이렇게 다 은혜가 되는 것 같네요.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성경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오늘은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 좀 세상이 어렵죠. 우리 또 세상이 계속 어려워지고 또 개인들도 또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이때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복음, 그리스도죠. 복음을 제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복음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그리스도를 체험하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가 지금 계속 나오는 보좌의 축복, 세계복음화, 237까지 우리가 당연히 연결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이 없다, 복음에 대한 체험이 없다 이렇게 했을 때 뭐가 되냐? 모든 지금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내게 실제로 문제가 돼버려요. 하나님은 다 끝냈는데 나에게 체험이 없기 때문에 나에게는 문제가 되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 좀 고민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침마다 기도 수첩도 듣고 밤에도 이렇게 그리스도를 계속 듣는데 이 복음이 이상하게 나한테는 조금 멀리 느껴져. 복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고 막 하는데 나한테 막 멀리 느껴지고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 내 개인은 다른 사람들은 뭐 변화가 일어나고 은혜 받고 있는 것 같고 역사도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리고 저 사람들이 뭐 지극끼리 자기 합리화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고민이 왜 고민이 드냐, 우리가 사실은 착각하고 있어요. 뭘 착각하고 있냐, 하나님은 확실합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 있죠. 지금 일어나는 문제들 있죠.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복음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의 기회예요. 축복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복음의 눈으로 내가 볼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절대 예정 속에서 하나님이 체험하라고 주신 건데, 요 문제랑 복음이랑 말씀이랑 내랑 딱 문제를 만나면은 맞질 않아. 나는 문제를 찾아가요. 문제 속에 있고. 하나님은 복음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 사실이 왜 그렇냐, 나의 기준이 있어요. 아, 복음 체험은 이런 것일 것이다. 복음 체험은 그래도 내가 반에서 1등 한번 해야 되지 않냐. 복음 체험은 그래도 내가 친구랑 오늘 싸웠는데 그 친구랑 화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냐 라는 나의 응답의 기준. 근데 이거 아니거든. 그리고 이게 진짜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복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랑, 죄송합니다. 복음을 우리가 듣고 있는 거랑 알고 있는 거를 착각해요. 내가 아니 복음을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친구들 물어보면 랩하잖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근데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 거랑 이 복음을 내가 알고 있는 거랑 다른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진짜 예수 복음 체험 말고는 이 시대의 재앙 앞에 문제의 답은 절대 없거든요. 내가 교회 안에서 지금도 이 복음을 듣고 있는데 이 복음이 내게 체험이 되고 답이 되지 않는다. 어디에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미래에도 답은 없을 거예요. 없어요. 우리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로 체험이 돼야 돼. 근데 우리의 뇌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내가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선 얘기하셨죠. 방법이 간단하다. 병에 걸리면 된다. 뭐 암. 이게 저도 저희 집안에 이렇게 아픈 친구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암 수발을 3년을 해를 했어요. 근데 진짜 확실해요. 암 걸리면 돼. 왜냐면은 24거든. 내게는 암세포가 자라가 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24 나에게 함께 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요 착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나는 요 24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함께 하는 분. 안 걸리면은 체험을 한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 하냐? 이 복음이 나의 것. 이 복음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되는 거를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이게 미래예요. 요거. 요것만 하면 돼요. 묵상.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면 돼요. 각인. 나에게 각인이 되잖아. 우리 렘넌트들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요. 진짜. 다른 거 세상 들어가기 이전에 우리 학교 공부도 많이 하지만은 그 공부 이전에 가장 먼저 이 복음의 말씀이 나에게 각인되면 돼요. 나의 것이 되면 돼.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대체 우리가 뭘 하냐? 이게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계속해서 말씀 나오죠. 보좌의 축복.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능답들 있죠? 기준들 많잖아. 근데 그게 아니고 우리를 그거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세상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이 있어요. 보좌의 축복.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은 뭐가 오냐? 진짜 행복이 와요. 오늘 왜 행복이 없는가 얘기했는데 보좌의 축복 누리는 사람은 나에게 행복이 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나랑 함께 하세요. 말씀으로, 기도로, 전도로. 내가 여기 예배드리고 있는데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니까? 안 행복해요? 이 보좌의 축복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묵상. 이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죠. 헤블리 탤런트. 헤블리 파워부터 할게요. 그 우상 국가였어요. 우상 국가. 그 엘리야 시절에. 근데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게 뭘까요? 엘리야는 가장 먼저 영적 싸움 싸웠어요. 갈멜산에서 850명과 선지자.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재앙 엄청나요 지금. 근데 가장 먼저 한 게 뭘까? 성경에 있는 렘넌트들은 이 시대 문제 가운데서 영적인 싸움 싸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있어야 돼. 이번 주 강단 얘기했잖아요. 나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주신 축복 다 있어. 그 신분을 가졌는데 실제 내가 힘이 없기 때문에 그 권세가 없기 때문에 내가 현장에서 계속 무너지고 문제 만나면 실패하고 내게 준 복음 알고 있다고 착각해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헤블리 달란트 숨겨진 달란트가 있어요. 오늘 얘기하셨죠. 2030년부터 2080년까지 이제 여러분이 필드 현장에서 이제 이렇게 활약 그 이제 여러분이 이끌어 가야 되는 그 시대예요. 이때 내 기준, 부모님의 기준, 학교, 교회의 기준으로 3세기 뒤처진 교회 기준으로 우리가 이 렘넌트들에게 이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맡고 있어야 되겠느냐.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찾으면 돼요. 그럼 헤블리 달란트를 어떻게 찾느냐.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학교 친구들 만나죠. 대화하죠. 복음을 갖고 내가 예수님을 체험했다면은 여러분 친구들 대화 속에서 또 만나는 문제들 속에서 뭔가
다르단 걸 알게 될 거예요. 현실 속에서 여러분 문제를 찾아내야 돼요. 현실 속에서. 현실 속에서 문제를 찾아내야 되지만은 결국은 이 위의 것에서 보좌에서 주시는 그 축복 속에서 뭐가 나오냐?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미래 캠프라고 하잖아요. 미래 캠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결국은 헤블리 미션.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거 나와요. 나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요것이 나온다니까. 그래서 요거를 어제 그 렘넌트 데이 때 얘기했죠. 요거를 찾는 뭘 하냐? 메모. 메모를 하라. 진짜 이 메모가 나에게 작품이 돼요. 작품. 그래서 우리가 뭐 5분 집중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5분 아침에 그 좀 이 저는 이거를 조금 그 강조하고 싶어요. 선생님들에게도 부탁하고 싶고 어떤 부분이냐면 5분 우리가 그 기도 수첩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든 그게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혼자서 아침에 못하는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 보니까 못하면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한 그 뭐 기도첩 이거를 듣고 뭐 한 줄 이렇게 나에게 피드백을 달라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자기 반 아이들을 이렇게 좀 챙겨가지고 진짜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것을 찾는 이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선생님들이 챙겨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리듬이 된다 했어요. 리듬. 리듬이 뭔지 알죠? 줄넘기를 뛰면 반복되는 리듬이 있잖아요. 리듬.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하고 된다니까. 이러면은 결국은 각인이 된다. 각인. 끝나잖아. 각인되면 끝나잖아요. 24. 암 안 걸려도 되잖아. 각인. 각인되면 끝나잖아.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24, 25, 영혼의 응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한 달간 이렇게 주신 미션이에요. 한 달간 주신 미션. 헤블리 파워, 헤블리 달란트, 헤블리 미션. 하나님이 보좌에서 주신 축복을 내가 실제로 한번 해보자. 하루에 5분만이라도. 아침에 힘들면 밤에라도. 그래서 요거를 내가 메모로 만들어보자. 요것이 작품이 된다. 여러분의 작품. 자. 오늘도 기도, 오늘은 이제 그거예요. 저번 주에 저희 못한 저번 주에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우리가 이 메시지 많이 들었죠, 여러분? 들었어요? 오케이.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왜 인간은 행복이 없는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인간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간은 당연히 행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축복을 다 줬어. 모든 축복을.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줬다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인간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근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 사단이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 창세기 3장이죠. 하나님 떠난 게. 근데 여기에 불신자. 불신자는 여기에 소속되어 버렸어요. 소속이 무슨 말인지 알죠? 빠져나올 수 없이 거기에 팍 소속되어 버린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 문제지. 신자는 뭐냐? 그러면 나는 복음을 알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만난 하나님 자녀인데 나는 행복하냐? 여러분 행복해요? 어? 나는 왜 행복이 없느냐? 이게 우리는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향. 창세기 3장에 내가 하나님 다 끝냈어. 사단 박살 냈어. 근데 내가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영향. 자, 근데 중요한 게 사실 모두가 여기에 걸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는 요 부분이 사실 너무 많이 보여요. 저 이제 지금 뭐 코로나도 있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대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개인이 혼자 있게 되는 계속 시대가 세상에 오고 있잖아요. 그 혼자서 제가 계속 있다 보니까 뭐가 올라오냐? 나도 모르게 불안, 염려 다 끝나는 줄 알았는데 내 문제, 내 영적 문제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다 해결받았는 줄 알았는데 말씀을 진짜 조금만 놓쳐버리고 내가 내 생각 속에 딱 잡혀버리니까 뭐가 올라오냐? 바로 창세기 3장. 그러고 나서 이제 딱 다시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또 우리 말씀을 막 보고 이렇게 막 하잖아. 그럼 또 해결되고 또 해버려. 그럼 또 영향받고. 근데 그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여기에 다 영향을 받고 있는 거야.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묵상. 하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한 각인을 하는 거야. 각인. 여기에 모든 사람이 영향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체험이. 근데 보여. 내가 아 내가 여기에 사실은 영향받고 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여기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답이구나 라는 사실이 오면은 우리가 이제 하게 되거든. 근데 이게 보이지 않아. 내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 보이지 않고 창세기 3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은 시작될 수 없는 거야. 시작될 수 없어. 그래서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간단하게 볼게요. 자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을 자 적을게요. 하나님을 하나님 떠남. 이게 잘 들으세요. 오늘 메시지를 또 이렇게 듣지 마세요. 내가 복음을 들었다고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이 나에게 체험이 되어져야 돼요. 이 진짜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세요. 복음을 들을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어디에 잡혀있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의 것, 우리의 것, 내 상태, 내 기분, 내 감정, 우리 것, 내 기준. 다 잡혀있다니까? 그 결국 어디 가요? 성공 따라가요, 성공. 네피림의 시작이 뭐냐면은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 요 문제가 크게 안 보인다. 여러분, 미래 어떡할 거예요? 앞으로. 20, 30년, 80년. 모든 사람들 네피림이 이 세상을 잡고 있는데 네피림의 시작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인데 요 사실이 내게 충격이 안 된다. 요 사실이 나의 것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미래 어떡할 거냐고. 확실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 잡혀 버렸다. 이 속에 있다. 그러니 당연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됐죠. 근데 그 결과 뭐에 빠졌냐? 죄라는 거에 빠졌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죄가 내가 그 공부 못하는 죄, 엄마 말 안 듣는 죄, 뭐 헌금 안 한 죄, 삥땅 친 죄 이런 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 자범죄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죄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지은 죄가 아니라 원래부터 내게 있는 죄예요. 원죄. 이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내가 창세기 3장 나는 하나님 만나고 싶어. 근데 그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죠. 내 생각 속에 빠져버리게 돼. 하나님을 떠나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누구가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다니. 딱 알고 있어요. 여러분 친구들 힘들게 하죠? 왜 친구들이 여러분 힘들게 해요? 죄 가운데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 떠나있기 때문에. 당연한 거야. 그 친구는 고통받고 있어 지금. 고통받고 있어요.
그리고 시작은 그렇다면 이 시작이 언제예요? 시작이 나를 상실할 때예요.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이 진짜 나를 상실해버릴 때가 시작이에요. 시작. 아담 하와 때 시작됐죠. 그리고 이 원인이 뭐냐? 원인이 창세기 3장 사건. 그리고 결과가 고통 가운데 빠진다. 이게 시작이다. 자, 그러면은 이 고통이 언제쯤 끝날까요? 언제쯤 끝날까요? 언제 끝날까? 자, 우리가 이 하나님 떠난 문제 사건들을 이 고통이 있죠. 이 고통이 내가 어떻게 잘 해결하면은 요 사실이 해결될 것 같아. 내가 조금 어른 되면은 내가 갖고 있는 문제들 있죠. 조금 어른 되면은 내가 돈 많이 벌면 조금 내가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전 어릴 때 항상 그 생각했어요. 아, 내가 막 나에게는 이유 모를 문제들, 고통들이 있는데 조금 어른 되면은 이게 해결되지 않겠나. 지금 너무 어리기 때문에 뭐 아니면은 내가 지금 이게 사실은 돈이 없어서 힘든 것 같아. 내가 돈을 좀 벌고 성공하고 이렇게 나를 이렇게 딱 멘탈을 제대로 하면은 되지 않을까? 아니에요. 성경은 언제까지 이 고통이 계속되냐? 영원이라고 했어. 안 끝나. 여러분, 하나님 그리스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 고통 안 끝나요. 그리스도 체험되지 않으면은 나는 계속해서 2중, 3중 생활하고 거짓말하면서 학교 살아야 되고 거짓말하면서 교회 와야 돼. 이 고통은 안 끝나요. 영원. 자,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헤블리 파워를 받아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사단. 진짜 안 믿어. 사단. 사단이 있다는 사실. 문제만 딱 오죠? 문제 오죠? 사단 안 믿어. 천사 안 믿어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진짜 이 사단이란 게 있다니까. 이 세상의 신, 세상 임금, 사단이 있다니까. 사단. 이 창세기 3장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만나고도 나에게 계속 이 창세기 3장 속에서 영향을 주는, 영향받게 만드는 그 존재가 있어요. 사단. 그래서 이게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이게 사단이란 존재가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 이 사단이 결국은 이제 이 네피림이죠. 네피림의 힘으로 이 사단의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네피림의 전략이 있는데 이것이 딱 뭐랑 만나냐? 나. 이 사단이 네피림의 전략이 내랑 너무 잘 맞아. 우리랑 너무 잘 맞아. 함께, 우리 함께, 다 같이. 이 사단의 전략이 내랑 너무 잘 맞기 때문에 이게 나랑 너무 맞아, 하나님 말씀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냐?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게 운명이 돼버려요. 운명. 제가 그 지금 만나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는 한 10년 동안 도박 중독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막 돈으로 날린 돈이 막 엄청나죠. 막 수십 뭐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어느 순간 제가 계속해서 그 친구 만나면 딴 얘기 안 해요. 창세기 3장. 네 도박 창세기 3장 왜 할 수밖에 없느냐? 다 이 창세기 3장 그리스도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내가 이제 보였다. 뭐가? 창세기 3장이. 아니, 나는 내가 그냥 계속 하는 줄 알았거든, 도박을. 근데 우리 아빠가 도박 중독자였대. 자기도 이제야 보게 된 거야, 그거를. 그러니까 내가 이 중독, 이 문제 이런 거에 딱 빠져 있는데 요것들을 그냥 나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영적인 사실 전혀 보지 못하고. 사단. 근데 분명히 사단의 전략이거든.
우리가 운명 가운데 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이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고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운명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나는 요게 안 보여 요게 요거 빼고 다 보여 요거 빼고 아 문제는 문제지 그게 아니고 문제 속에서 요거를 봐야 되는데 문제밖에 안 보여 근데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마귀 아비 마귀 그러니 당연히 아비 마귀니까 세상 풍조 따를 수밖에 없어요 우상 숭배 우상 숭배 하죠 그리고 결국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오게 돼요 당연히 오게 돼요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우상 숭배 하니까 그리고 지옥처럼 살다 지옥 가게 돼요 그것도 아까 얘기했죠 운명이 돼버린다고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 돼요 그대로 요게 운명이에요 운명 불신자들은 여기에 빠져 살고 있어요 여기에 빠져 살고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은 그래서 세상이 뭐 하냐 그럼 여기 빠져서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뭐 하냐 몸부림을 쳐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여기서 결국 이것은 뭐냐 허수고 나는 노력하고 열심히 하는데 아무리 몸부림 치는데 요거는 해결되지 않는다니까 자 여기에 뭐가 있냐 영원한 여기서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이렇게 내 축복 공부 잘하려고 하나님 온 거 아니에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해방되는 길로 오신 거예요 여기서 해방되는 길 이 영적인 문제 운명 속에 빠져버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로 오셨다니까 길로 요 사실을 뭘로 하는 줄 알아요? 자 결론입니다 인간은 절대 빠져나올 수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 그 세상의 어떤 영웅도 요 창세기 3장 빠져나올 수 없어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하나님 만나서 행복이 없다며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는데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 은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들이 내가 체험되고 누려지는 만큼 여러분은 헤블리 파워 헤블리 달란트 헤블리 미션 오게 돼요 보좌에 축복받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신 것이 은혜구나 은혜구나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 안 와도 된다 예수 그리스도 안 와도 돼요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오셨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믿냐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내 노력으로 말씀 많이 듣고 말씀 많이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해서 믿어지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얘기했어요 자 우리 성경 한 개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자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을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래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이 믿음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은혜 믿음 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 사실이 나에게 체험이 돼야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 체험이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하냐
포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 체험의 증인 옆에 보세요. 선생님 있잖아. 선생님 있잖아요. 포럼하면 돼요. 포럼. 그래서 진짜 여러분 이 복음 편지 이렇게 1과부터 10과까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나가려고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진짜 이 복음이 딴 거 없어요. 이 그리스도가 이 복음이 나에게 체험되어지면 돼요. 여러분 현장 나와서 전도하려고 막 하지 않아도 돼요. 복음이 내게 체험이 되면 체험되어지는 만큼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고 또 세계복음화 속에 내가 지금 응답받고 있다는 이 확신이 든다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선생님과 복음에 대해서 인간은 왜 행복이 없는가 이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좀 포럼을 같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